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입니다. 공채 엑스파일 시간이죠. 네, 청년 구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 중심으로 상반기 공채 함께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커리어의 송유진 컨설턴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딜까요? 먼저 속속 키워드 통해서 바로 알아봅니다. 비전 넘버원 스포츠 패션 기업 이렇게 네. 나왔네요. 이제는 뭐 일이 없는 기업은 안 나오네요. 맞아요. 뭐든지 하나씩 꼭 1위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좀 대단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골프웨어와 스키복으로 유명한 스포츠 패션 전문 기업인 데상트 코리아입니다. 네, 데상트 코리아. 네, 예. 골프를 좋아하는 그렇죠. 분들이라면 예. 뭐 한 번쯤 들어보셨던 기업일 것 같은데요. 오늘 공채 엑스파일 기업은 데상트 코리아입니다.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궁금증 받고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샵 818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전화주시면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채 엑스파일 본격 적으로 출발해 보죠. 데상트 코리아 기업 소개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데상트 코리아는 스포츠 기능성 상품을 국내에 전개하는 스포츠 패션 전문 기업인데요. 일본의 데상트가 모 회사로 외국 투자 기업인 데상트 코리아는 2000년 설립 후 세계 최초의 골프 웨어인 먼싱 웨어와 전통 프리미엄 브랜드인 데상트 그리고 케빈 클라인 골프 등을 런칭한 기업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무려 4,090억 원을 달성한 우수 중견 기업인데요. 네. 향후 10년간 연평균 18% 이상의 성장을 이뤄 2020년에는 매출 1조 이상의 우량 오. 대기업을 목표로 매년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2020년 목표가 1조래요. 네. 오, 이렇게 대단한 회사는 어떤 인재를 채용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데상트 코리아는 멋진 사람, 멋진 시스템, 멋진 문화라는 모토로 열정을 가진 사람과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역발상적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창의적인 인재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인재를 선호합니다. 네. 자, 멋진 사람이라는 모토가 참 정말 말 그대로 멋진 것 같은데요. 자, 데상트 코리아 채용 전형 과정이 좀 다른 기업과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인지 궁금한데요. 네, 데상트 코리아는 네. 다른 타 기업들과 채용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회 신입 채용 공채가 있는 반면에 데상트 코리아는 1년에 한 번 상반기에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자 중에서 올해 8월과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신입 공채 채용 과정의 일환으로 인턴십을 시행하고 인턴 평가 결과에 따라 인턴 수료자의 80%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네, 80% 이상이니까 뭐 채용 전제형 인턴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모집 부분 좀 알아볼게요. 네, 모집 분야는 상품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영업, 생산 관리와 마케팅, 경영 지원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직무로는 상품 기획과 디자인 부문에는 기획 MD와 디자인 업무를 그리고 영업 부문에는 영업과 영업 MD, 온라인 MD, VMD, 인테리어를 각각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관리 MD와 마케팅 부문에서는 광고 홍보와 스포츠 마케팅을 모집하고 경영 기획 부문에서는 인사, 회계, 그리고 법무, 정보, 시스템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직무 소개는 데상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 부문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각기 다양한 MD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이 좀 눈에 띄고요. 자, 자격 요건을 소개해 주셨는데 우대 사항도 궁금해요. 네, 데상트 코리아는 지원자의 스펙보다는 직무 능력을 우선순위를 두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자격을 요하진 않지만 모집 부문 중 디자인과 VMD, 인테리어 업무에는 패션 또는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자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MD는 의류 또는 섬유 관련 전공자를, 정보 시스템 업무에는 컴퓨터와 IT 관련 전공자를 우대하고 있는데요. 그 외의 전 분야는 비전공자들도 지원할 수 있으니 희망 업무에 맞춰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요즘 대학생들은 그 아이디어 공모전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취업난을 돌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데상트 코리아도 디자인 부분이니까 좀 이런 공모전이라든가 뭐 활동을 이용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데상트 코리아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는데요. 매년 5월에서 6월
연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6회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네네. 공모전의 주요 내용은 데스상트 코리아 이미지에 맞는 의류와 신발 그리고 스포츠 용품을 디자인한 작품을 출품하는 것인데요. 입상자에게는 입사 지원 시 가산점 부여와 면접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정규직 입사 기회와 출품한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채용 설명회인데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행사로 기업 소개부터 직무 그리고 취업 상담까지 선배와의 대화를 통해 데스상트 코리아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아이디어 공모전 입상만 해도 일단 면접 기회까지 주어지고요. 그렇죠. 네. 가산점도 부여가 되니까 많이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채용 설명회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전형 과정 좀 알아볼까요? 네, 채용 전형은 인턴이기 때문에 정규직 채용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예.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인적성 검사 및 디자인 테스트가 있는데요. 디자인 테스트는 디자인 부문에 한해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면접은 실무직 면접과 임원 면접이 있는데요. 데스상트 코리아는 직무 능력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서 지원자의 포트폴리오와 직무 관련한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합격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스펙보다는 실무형 인재를 우선시하는 데스상트 코리아 면접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면접은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실무진 면접관 8명 그리고 지원자 4명으로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네. 임원 면접 역시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주로 1분 자기소개와 지원한 직무를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패션 트렌드와 시장 동향에 대한 질문의 비중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직무 중 MD 부문은 어학 능력을 좀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력서 상에 영어 또는 제2 외국어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언어로 답변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 데스상트 코리아의 채용 전형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보고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 주시죠. 네. 자, 패션 MD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이 좋은가요? 라고 0169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경력 쌓는 게 좋을까요? 네, 데스상트 코리아뿐만 아니라 전 부문의 패션 MD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직무 경험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의류나 패션 관련 특강 또는 박람회 또는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세미나 등 MD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러한 경력을 쌓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 인턴 실습 기간과 정규 채용 예정일이 궁금합니다. 예. 네, 인턴 실습 기간은 6월부터 8월까지 약 9주간 진행됩니다. 정규 입사는 2014년 1월 2일 예정인데요. 지원 마감은 5월 5일까지 데스상트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입사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늦지 않게 서둘러서 지원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 데스상트 코리아의 기업 소개 채용 절차까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커리어의 송유진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